안녕하세요. 예, 송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격문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자주 좀 강의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근데 막상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더 급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벌써 한달 보름 남짓 지나버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부렸는가 봅니다. 아, 그래. 그래도 좀 늦었지만 이제 조금 또 다시 조금씩이라도 거북이 걸음 토끼가 돼버렸습니다. 뛰다가 그냥 멈추고는 못 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거북이처럼 조금씩 조금씩 가면 좋으련만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해나가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훈 스님이 그 수행자들한테 전하고자 했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더 이제 깊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 여자죠? 너가 여자 무시 이래로 이래 놨어요. 너가 스스로 자자가 뭐뭐로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로부터 저절로 이렇게 했다 이런 의미인데 무시 이래로부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 이래라는 게뭔 말이냐면 비롯함이 없이 네가 여기 현재 있는 옴으로부터 바로 이제 현재 지금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현재 있는 모습 그거를 무시 이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시라는 거 뭐냐? 비롯함이 없는 그때, 그 처음의 시초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 알수 없어요. 알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태어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어느 뭐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도시에 산다 해도 당신이 시작점, 뭐 시작점을 우리는 뭐 부모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경전이라든지 보면은 그 인연법을 인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 인연법인데 그 시초는 알수 없어요. 무시 이래라가. 그래서 크게 깨달은 성인들이라야만,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이렇게 하면은 깨달음을 이로 보면은, 자기가 시작하는 시작점이 어딘 줄은 알겠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아,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왜이 근원이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는 거야? 힘드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서 그렇게 많이 본다면요. 자기가 시작점이죠. 본인이 그걸 선택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욕심의 무게죠. 내가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사실은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건데. 그이한 몸이 별거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더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읒금생이 말은, 그, 비롯함이 없이 옴으로 해서 지금의 금생, 지금 생, 지금에 이르도록. 그렇죠. 지금 현재 나는 사바세계의 하동 땅에 있는, 지금 현재에 이르도록 이 말입니다. 백악합진하고 이랬어요. 각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 본성짜리. 내가 지금 형상적으로 드러난 이게 아니고 내가 원래부터 타고난 자성청정한 그 자리. 그 자리를 등지고 배자는 등질 배자예요. 백악합진하고 이랬어요. 진에 합하고. 이 진이라는 것은 티끌 세상인데, 티끌이냐 뭐냐? 번뇌라든지, 뭔가 우리가 망상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진리가 아닌데, 그거를 진리의 인양.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티끌처럼 복잡한 세상사. 그것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진에 합하고 타락, 우치하야, 이랬어요. 떨어질 타 떨어질 라 어떤 우치 어리석을 우 어리석을 치자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이 어리석하지 않다면
정말로 엉뚱한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쭉 내가 살아오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는 말도 안 되게 어리숙하게 살아와요. 그때 정말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혜가 없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요. 실수를 한다든지, 이것이 뭐 남들이 보면은 이거 큰 돈을 번다 하면은 그냥 내가 있는 돈만 잘 보존해도 되는데 거기 투자를 한다든지. 예, 그렇죠. 보이자 자기 혼자 착각을 일으키는 것들 때문에 결국은 세상사에 고통을 겪는 것이고요. 그만큼의 아파야 돼요. 그러면서 어리석음을 조금, 아이고 참 내가 그때 어리석었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인생 공부 톡톡이 하고 사기 몇 번 당하고 나면 이제서 아이고 이게 뭐고, 내가 만약 이걸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잘만 지켰다면 굉장하게 나는 부자로 살 수 있었는데 그 더한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까지 다 놓치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이게 타락 우치라는 것은 왜 반복을 했냐면 떨어질 타 떨어질 낙이에요. 그리고 봐요. 어리석을 우 어리석을 치자. 그건 뭐예요? 그거를 반복했다는 것은 두 단어의 같은 뜻으로서 동의어를 반복했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못하게 네가 어리석어서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타라우치아야 네. 항상 앉아야 하사 항조 중학 이입 삼도지 고륜하며 이래놨어요. 좀 길게 갔죠. 자, 근데 길게 가도 이제 한자도요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어떻다? 뭐를 동사 지었다? 뭘 지었어? 무닥을. 그 말이었는가는 거 이 이자는요 서로 앞과 뒤에 말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야말로 말을 이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네가 어리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무닥을 지어서 이 말이에요. 뭐뭐 하야 이렇게 해야 돼요. 말이는다는 말이. 중악이라는 것은 물이 종자니까 많은 무더기와 같은 그런 악행. 왜? 어리석었기 때문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가에서는 세 가지 독약과 같은 거다. 뭐가 삼독이냐 이렇게 했죠. 탐내는 마음. 그 탐이라는 것은 물건만 탐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탐을 해요. 아니 임자 있는 사람은 왜 탐을 합니까? 본 부인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탐을 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회에 대한 대가는 톡톡이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우리가 애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 먼저 애인이 있으면 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인이 있는데도 요즘 무슨 말 합니까? 골키퍼가 있다고 해서 골이 안 들어가냐 이러면서 이제 임자 있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만큼의 자기가 어리숙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악을 지어서 이렇게 어리숙하니까 탐내고 성내고 그 다음 뭐예요? 어리석음. 그 삼독의 고배를 독약을 마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삼독이라는 것은 세 가지 독약이다. 탐내는 거, 성을 내는 거. 성도요, 무지마처럼 성을 내요. 아니, 타당하게 내가 말도 안 되게 진짜 억울한 상황이면 성을 낼 수 있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감정선이 무너지면서 막 성을 내죠. 예. 그거는 지가 꼭 독약을 먹은 것 같다. 그래서 성을 한번 내면은, 지옥이 하나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삼독의 번뇌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 윤회를 계속 괴로움의 바퀴에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입 삼도지 고륜하며, 삼도라는 것은 세 가지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삼도. 자, 육도의 다른 말입니다. 육도. 육도 윤회를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육도냐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축생은 뭐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하는 것들을 축생이라고 그러고요. 아수라라는 것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을 아수라라 그래요. 그리고 지옥은
우리가 말하면 뭐 천당과 지옥과 마찬가지로 그런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지옥에서 세 가지 무더기로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도의 고륜에 들어가며, 이 말은 이렇게 어리석음, 우리가 그 삼독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지옥 아기 축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고륜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그런 윤회, 괴로운 길로 계속 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 그것이 지옥 아기 축생이죠.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천상은 그나마 좀 괜찮다 그래요. 지옥 아기 축생보다는 아수라 인간 천상인데, 아수라들은 인간과 같긴 같은데 싸움박질을 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서로 다투고 싸워요.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런 세상에서도 무슨 이유 없이 맨날 싸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저 아수라 대장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삼도의 고통의 수레에서 이제 들어가며 제선을 닦지 아니하고, 제선이라는 것은 모든 제자의 착할 선자, 제선의 모든 선, 우리가 더 지금보다는 더 내가 나아지는 나의 삶을 위한 그런 실천이죠. 실천하는 것, 그 선을 닦지 아니하고 하고서 사생의 어폐에 빠질 침 빠짐이로다. 자, 사생의 어폐를, 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네 가지로서 이렇게 태어난다 그래요. 사생이라는 것은 태로서 태어나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 태어나냐 이 말이거든요. 태로서. 그 다음에 알로 태어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습기로 인해서, 우리 모기 같은 경우는 어떤 습한 게 있으면 막 자연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이제 습해서 태어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환은 저절로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물이 썩으면 거기에 구더기가 나오고 하듯이 그런 것을 화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가장 이제 태에서 태어나죠. 예, 우리는. 그 다음에 새나 조류들은 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은 뭐 축축한 습기가 있는 곳에는 모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종류가 막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액비를 잘못 뿌렸는데, 밤나무에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거기서 저절로 파리떼들이 막 땅에서 꾸역꾸역 올라와서 마을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것이 화생일 수도 있어요. 화생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맞아지면 태어나는 것들이에요. 자, 사생의 어폐. 어폐라는 것은 업의 바다에 침 빠짐이로다. 몸은 육적을 따르는 연구로. 육적이라는 게 적자가 도적이거든요. 6가지 도적이라는 게, 자, 육적이라는 것은 6가지 도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자, 몸은 육적을 따르는 까닭으로, 이 고자가 연구, 몸은 이유로 이렇게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육적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육적. 6가지 도적이 무엇을 6가지 도적이라 할까요? 그래서 눈을 도적이라고 해야 안, 그죠? 이, 기, 비, 코비, 설, 혀설자에 설, 신, 몸, 그 다음에 의, 생각, 뜻, 뜻을 말하는 거죠. 자, 안이비 설신이를 왜 그럼 도적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눈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똑같은 사람이 10사람이 봐도 다 다르게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귀도 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 다 다르게 들어요. 코도 자기가 냄새 맡고 싶은 거면 냄새 맡고 제대로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죠. 그게 이것들이 잘못하면은 도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이비설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소리를 듣고, 그다음 혀로 맛을 보고, 그다음 몸으로서 어떤 감촉을 느끼고, 뜻, 생각으로 어떤 걸 하는 것들이 다 도적짓을 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육군을, 육군이라고도 표현하여 다섯 가지 뿌리다. 뿌리 근자를 쓰죠. 육군이라고 하는데, 여섯 가지 육군을
지금 도적이라고도 해버렸답니다. 해적했어요. 뿌리 근자. 우리가 근본적 뿌리로서 다 이제 시작되는 거죠. 뭘로 시작돼요? 안이비솔신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망상과 번뇌를 일으키고, 귀로서 듣고서, 뭐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내는 거죠. 혀로서 맛을 보고서, 이 음식은 어떤 맛일까? 어떤 그 요리사는 어떤 생각으로 요리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몸으로서 어떤 감촉을 느끼면서 벌써 또 받아들이는 감각이 있다든지, 또 생각으로 나는 저 사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 혼자서 엉뚱하게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도적과 같이 수시로 우리를 침범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을 육적을 따를 숫자, 몸은 육적을 따르는 연고로 혹 악취에 떨어진 즉, 악취라는 것은 괴로운 무덕이에요. 악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괴로움의 무덕이라는 것은 여섯 가지 길 가운데서 지옥 악이 축생을 우리가 보는 악취로 본다는 거죠. 아무리 그 우리가 뭐 애완견도 굉장히 부잣집에서 막 화려하게 막 살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은 털을 가진 짐승만이 또 겪는 고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뭐 0.1%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축생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나 돼지나 말이나 낙타나 뭐 다른 털 달린 축생들은 자기 생명, 자기가 운명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왜? 음식으로 또 다시 그걸 이제 사람의 이런 식도락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악취라는 것은 악의 물이 우리가 말하는 기호가 악의 축생과 같은 괴로움의 그런 무리에서 태어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된다면 극히 뭐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이런 말이네. 지극히 쓰다. 우리가 신라면 하면 어떻게 맵다, 쓰라니다 이런 뜻이 맵다는 뜻이거든요. 극히 쓰리고 아프고 극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극심극고로다. 극히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마음은 일승을 등진 연고로. 그러니까 마음이 그 부처님이 말씀하는 일승이죠. 일승법인데 부처님이 말한 교법이 깨달음이 석가모니 불과 같이 우리도 다 같이 한 수레로서 깨달음에 결국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온갖 괴로운 일에 처해여도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그런 적적하고 고요한 그 상태, 그 깨달음의 상태에 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일승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일승법을 등질 빼자, 등진 용구로 깨달음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경계상에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 완전한 분명하고 깨끗한 그 상태의 등진 까닭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혹 태어났다. 어디에? 인도에. 인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도윤회 가운데서 인간에 태어나는 것,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길, 그거를 말하는데 인도로 태어난 적, 부처님 전이나 부처님 후로다. 이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어. 힘들게 그 여섯 갈래의 길 가운데서 헤매이다가 다행히도 내가 사람의 몸을 딱 태어났는데 부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이든지 아니면 부처님이 화생하시기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 약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정말 하기 싫었어요. 수학도 그렇고 딱딱한 학문들을 제가 싫어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통 보면 저한테 저 채널을 좀 보시는 분들이 60% 70% 이상이 거의 50, 60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좀 딱딱한 학문을 좀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농사 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 속에서 이제 하는 것이 편하긴 한데, 제가 뭐 그런 저의 개인적 욕심으로 인하여 또 이거 자경문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듣기에 부담스럽고 좀 버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주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한참 농번기 때는 너무너무 하기가 어렵고요. 조금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 무렵이 되면은 또 바짝 그때는 조금 빨리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약간 이게 주시해서 살펴보니까요. 그런 좀 제가 뭐 이게 뭐 먹방이나 아니면 뭐 농사 지으면서도 이제 편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될수 있으면 딱딱하지 않고 편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 한문화권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자경문을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제 서론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약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설책을 봐도 초기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잘 이렇게 재밌진 않아요.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미가 없지만 중간으로 가면서 와닿는 것들, 개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또 재밌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한가하게 이렇게 이제 자경문을 시작했는데요. 비는 그치고 비가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제가 어제 초복이었는데, 초복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올여름은 별로 그렇게 덥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여름은 또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또 늦더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물가에서는 하한 건데 두 달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안거 기간은 한 달이 남았고요. 저는 두달 동안 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막 하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같이 공부해 갈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였습니다.